공수처가 이른바 VIP 경로설을 뒷받침할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일제히 특검 도입이 시급하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충분히 수사를 잘하고 있는데 특검이 왜 필요하냐며 맞섰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폰에서 VIP 경로서를 언급한 녹음 파일을 복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즉각 최상병 특검 재의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검사가 신속히 도입돼 핵심 물증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수사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실로 드러나면 탄핵 사유가 될 거라면서 이탈표가 아닌 소신에 따른 양심표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해달라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양쪽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VIP 경로설 녹취 확보를 정반대로 해석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충분히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데 결과를 먼저 지켜볼 일이지 당장 특검을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이 강행해 공수처를 만들고선 이제 와서 공수처를 못 믿겠다는 건 블랙 코미디라고도 비꼬았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소신 투표를 압박하며 대통령 탄핵을 거듭 거론하는 데 대해선 정치적 의도가 다분해 거부감만 느껴진다며 이탈표는 없다고 분위기를 다잡았습니다. 민주당 등 범야권은 주말인 오늘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 여론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